열심히 투쟁해 주신 우리 촛불 시민분들께 우리 모두의 촛불 행동 집행부들과 실무진들이 여러분들께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현재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촛불행동 실무진을 대표해서 알바 노조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촛불행동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백지은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투쟁의 한 해를 보내고 승리의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결의합니다. 촛불 국민을 하늘처럼 섬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항쟁의 2022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2022년의 촛불항쟁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시작하고 발전시켜온 국민 주도의 역사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비를 맞으면서도 강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집회장을 지키신 분들, 100만 선언용지를 빼곡히 채워 정성스럽게 가져오신 분들, 매주 방석과 차를 무료로 나눠주시는 분들, 붓글과 그림 작품으로 참여하시는 예술가들과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트럭에 싣고 전국을 다니신 예술가, 윤석열이라는 나라의 암을 먼저 도려내야 한다며 항암치료 와중에도 자원봉사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 매주 집회에 나와주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또 어린 학생들,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시는 분들, 꼬깃꼬깃 접힌 1,000원을 모금함에 넣어주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난 성탄절 휴일과 1년의 마지막 날인 바로 오늘까지 참여하신 우리 촛불 국민분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동과 승리를 만들어주신 촛불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국민들 속에 3.1 독립 만세의 함성이, 이토히로 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반외세 자주의 넋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거대한 역사를 우리 촛불 국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 염원도 촛불 국민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촛불은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주권을 실현해 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이 담고 있는 모두가 이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촛불은 이미 세계적인 주권항쟁의 횃불이자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촛불행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언제든 촛불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촛불행동의 구호와 주장으로 내걸겠습니다. 둘, 촛불국민이 요구하는 여러 행동 제안을 종합하여 활동을 벌여가겠습니다. 셋, 윤석열 퇴진을 기필코 이루어낼 것이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촛불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넷,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촛불국민만을 하늘처럼 섬기고 받들어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올 한 해 비바람과 강추위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보다 우리 국민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 탈이 나지 않으셔야 하는데 그런 걱정이 더 큽니다. 바랍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이자 세계의 희망인 촛불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고 빛나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촛불행동 일동. 예, 국민 여러분, 지난 올해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촛불행동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투쟁을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과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정치력을 끌어모아서 윤석열, 김건희, 안동은 이상민, 이태륜, 막가파세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짐과 촛불 시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집행부 실무진들이 모두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큰절 한번 받아주십시오.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큰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윤석열, 김건희, 안동은 김건희 세력 이상진을 몰아내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